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노집 코너입니다. 일명 예능계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나영석 PD와 김태호 PD가 금요일 황금 시간대에 나란히 예능 프로그램을 내나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스타 PD는 남다른 개성만큼이나 주거지 스타일도 남다른데요. 오늘은 두 빛나는 스타 PD의 사는 곳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카이저 팰리스 클래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억 5천만 원에 35평형을 매입했습니다. 카이저 팰리스는 지상 33층, 2개동, 24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당초 실버주택을 계획하고 지어져 용적률 혜택이 적용됐고, 덕분에 상암동 일대 아파트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자태를 자랑합니다. 카이저 팰리스는 상암동 방송가까지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인 직주 근접 끝판왕 아파트입니다. 덕분에 스케줄이 바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경무에 시달리는 나 PD 역시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이 집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도 편리합니다. 또 주변에 하늘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녹지가 많고 한강 조망권도 뛰어난데요. 특히 서울시는 4천억 원을 투입해 난지도 하늘공원에 180m 규모의 대관람체를 세우고 일대를 복합 여가문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카이저 팰리스는 대관람차뷰와 함께 가치가 수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호 PD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70평으로 2017년 41억 4천만 원에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매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한남더힐은 저층의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주거 밀집도가 낮아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보안도 철저해서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연예인들이 특히 선호합니다. 풍수지리상으로는 배산 임수에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태로 재물복이 절로 들어오는 명당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근처 한남대교를 통해 강남, 강북 도심으로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굉장히 불편하고 경사진 지형을 걸어야만 하지만 자차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겐 큰 불편 요소는 아닙니다. 김 PD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통적 이점을 노리고 한남더힐을 고른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무섭게 오르는 집값입니다. 한남더힐 전용 70평형은 지난 2월 9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중심지에서 이런 저층 고급 주거단지가 새로 나오긴 어려운 만큼 희소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입니다. 두 스타 PD의 화려한 기한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즐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집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대한민국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누구집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